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안녕, 안슬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티고네 연습실이고요. 원래 1시부터 연습인데 좀 미리 와서 대본을 보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샌드위치를 좀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습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낮에 이렇게 여유 있게 뭔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점심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오늘 팀에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가방을 바꿔가지고 손소독 티슈 선물 받은 거를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그게 없네요 지금.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그걸 내가 뺐나? 모르겠네. 아무튼 손을 그러면 조금 세척을 하고 세척? 이걸로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깨끗한 느낌으로 먹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은 지금 극단 나스 연습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극단인데, 이렇게 연습실을 제가 사용하게 될줄 몰랐어요. 안티고네 연습을 여기서 당분간 할 거. 식사들 하셨나요? 맛있게? 하고 계시나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마 먹다가 배우분들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 배우분들은 2시 콜인데, 저만 오늘 1시 콜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밖에서 회의하시고 오시느라고, 저 조금 연습실 혼자 있을 것 같아요. 네,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근데 참 신기한 게, 밥을 안 먹어 버릇하면 배가 안 고파요. 저 어제 밤에, 또 야식을 안 먹고 아침도 굶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점심인데 사실 입맛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먹어요. 그래야 연습을 하니까요. 안티고네는 예약이 끝났어, 예매가. 이미 3일 공연 티켓이 다 매진이 되었어. 안녕하세요. 반가운 사람들. 아, 피클 들었네. 난 피클 별로 안 좋아해요. 할라피뇨는 좋아하는데. 토마토네. 네, 안티고네 티켓이 진짜 없죠. 일단 모실 수 있는 관객분 수가 제한적이어가지고 많이들 못 오실 것 같은데. 예매를 블로그에서 신청을 받았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뭔가 먹는 소리가 이렇게 막 맛있게 나야
먹방 하는 느낌이 나는데. 마이크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잘 들리나요? 소리가 많이 안 나는 음식이야. 햇볕날짜리 헷갈리셨구나. 이번에 공연이 잘 마무리되면 대로 본 공연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일밖에 없어요. 잘될수 있게. 맛있어 보이나요? 파리바게뜨 BLT 샌드위치. 저는 이런 기본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막뭐 많이 들어간 거안 좋아하고. 네, 기도. 기도빨이 진짜 잘 받는 거 알죠? 원래 내 기도하는 것보다 상대방, 다른 대상을 기도해줄 때 기도빨이 진짜 잘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 구걸. 감사합니다. 점심 드세요, 지금? 뭐 드세요? 뭐 드시고 계세요? 나만 먹나? 맛있네. 소스가 맛있네요, 발라져 있는. 구내식당 밥도 괜찮지 않나요? 아, 폴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남은 공연도 그래도 꽤 남았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김치볶음밥 맛있었겠다. 아, 애기들이랑 밥 먹었어요? 1시부터구나. 순두부찌개. 역시 한식이구나. 고기 구워 드시고 계시고. 역시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야. 나 먹는 거만 봐도 배부르다고? 분명히 먹기 전에는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했는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애기들이 안 자려고 한다고요? 낮잠 자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지? 어떡해. 안주루씨. 안주루씨 짱.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폴이 사랑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작 노래도 틀어주는데 방송 보려고 한다고요? 어떡하지, 이거? 제 목소리가 또, 가지고 어린이, 아기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안녕하세요. 박공도 오시는구나. 진짜 폴이 이제 끝이 보여요.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너무 배우들끼리 너무 각별하게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뉴캐스트까지 너무너무 다들 각별해져서 걱정돼. 얼마나 오열 파티가. 그러게요. 공연이 좀 짧죠? 너무 요새 또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공연장들도 관객분들이 막 취소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진 않겠지만, 응? 그렇지 않지 않겠지만, 저희 공연도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시는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극장에 오는 거잖아요. 하고, 진짜 이 샌드위치 먹다가 할 말은 아닌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손도 자주 씻어주시겠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 공연도 공연이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제 얘기만 하느라 댓글을 하나도 못 읽었네. 영업도 많이 해주셨네요, 저희 공연. 천년만년. 샹들리에 안 만들죠. 이 자부심 뭐야. 저는 샹들리에까지는 아니고, 저는 약간 흐르는 콧물이어가지고, 이렇게, 점도가 없어요, 제 콧물. 눈물인지 콧물인지 약간 모르게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샹들리에 단계까지는 제가 아직 한참 멀어서, 네. 많이 배우고, 현우 오빠 보면서, 저 기술 나도 언젠가 익히리, 해내리. 네, 많은 다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다. 샹들리에란 표현이 너무 웃긴 것 같아. 누가 영미였나 현진언니였나 아무튼 카톡방에서 진짜 다들 드립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저도 댓글에 막 단체방에 막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막 한참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 저도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현진이는 코로 나오는 거 조심하라고 그 재미로 살아요. 네. 진짜 슬프면 콧물부터 나온 거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현진아 너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콧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다. 너 그 콧물이 이제 안 나오는 순간 너는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눈물 연기인 거다. 그거는 항시 그 콧물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그게 진짜니까. 괜찮니 또. 아, 이 누나 또, 부담 주고 있어, 봐. 부담이 아니라, 진짜야. 또 정색하면. 아, 밥 먹고 있는데, 현지 콧물 얘기 몇 분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그래도 제가. 아닙니까? 밥 먹어도 그런 얘기해도 전혀 뭐 비위가 상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요새 조금 씹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턱이 아픈가? 그래서 먹다가 이렇게 돼요. 진짜 억수로 씹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자꾸 마시는 노화의 시작인가? 이게 씹는 게 귀찮지? 네, 마시고 있어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저는 파리바게트 커피 좋아해요. 파리바게트 커피랑 맥도날드 커피. 때는 이렇게 뭐 빵집이나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커피 사 먹어요. 근데 좋아해요. 가격도 맥도날드 커피는 진짜 저렴하고 저렴한 편은 아닌데 괜찮아요, 맛이. 그래가지고 종종 사 먹습니다. 빵 사는 김에 텀블러에 받아왔어요. 텀블러 최대한 사용하려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계시죠? 갑자기 란초리 등장. 여러분, 일회용 잔 아끼셔야 돼요. 위해서. 그러면서 휴지를 이렇게 막 쓰고 있네요, 제가. 근데 제가 다른 건 아끼되 휴지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손수건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꺼내놨네, 손소독제 이거를, 티슈를. 나 여기 있는 건 줄 알았어, 지금. 이거 제가 선물 받아서 약간 먹기 전에. 내가 언제 꺼내놨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해. 아우, 알콜 냄새. 제대로네, 아주.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뭔가 혼내다가 만 느낌인데? 휴지. 반지. 네, 손수건 얘기하다가. 손수건은 제가 좀 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내가 휴지는 아끼지 못할 것 같으니, 그래도 뭐 아낄 수 있을 때 아끼겠죠? 한 장, 두 장 더 쓸 걸 덜 쓰는 식으로. 그렇지만, 알코올 냄새. 그렇지만, 오, 진짜 쎄. 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좀 내가 아껴보자. 환경을 위해서. 와, 세균 박멸된 냄새나. 와, 알코올 냄새가 계속 나. 닥터 아토. 손소독 티슈. 정말 뭔가, 내 손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야. 그렇네요. 여기 사용후 끈적이거나 잔여물이 남지 않아 상쾌하다는데 정말 알코올에 손을 담갔다 뺀 느낌이에요. 아, 냄새 왜 맞냐고요? 모르겠어. 나도 오래 맞게 되네. 아우, 맛있다. 근데 지금은 당장 못 먹겠다, 이거. 넣어놔야겠다, 냉장고. 넣어놔야겠습니다. 이게 위장이 열리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먹으면 탈나요. 제가 요새 이제 란주콘? 두 번째 란주콘을 이제 슬슬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콘서트 영상들도 좀 찾아보고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뭐 영상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이게 왜 이래? 그래서 그때 이런 노래 불렀지, 이런 노래 불렀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노래들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기대도 되면서 고민도 되면서 그래요. 뭐 이따가 나중에 나중에 공지를 하겠지만 제가 그 전에 한번 글을 올렸잖아요. 제가 기부 재단 좀 추천 좀 부탁드린다고. 그 곳이 있나 찾아보고는 있는 와중에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지금? 제가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 기부 재단을 찾고 있는 와중에 여쭤봤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안주콘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주콘테 이번에는 제가 원래 티켓을 했고 무료 콘서트로 진행을 했고 올해도 무료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은 하나의 옵션을 더 걸기로 했어요. 뭐냐? 제가 합니다. 자율적인 모금을 할 거고. 그냥 제가 작년에 너무 다 여러분 선물도 일절 사용할 거고 티켓값도 공짜 무료로 할 거고 공짜로 할 거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정 마음 있으시면 편지 써 오세요. 이러고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뭔가 공연을 봤는데 뭔가 대가를 드리고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차단시켜 버리니까 되게 미안해하시고 막 이걸 그냥 봐도 되나? 막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인가? 나는 정말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짠 하고 여러분 빈손으로 오세요 하고 했는데 또 보시는 분들 마음 그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자율 모금제입니다. 각자 준비해오신 정말 소정의 금액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일에 조금 동참하고 싶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여유가 되시는 대로 자율 모금함에 모금을 해주시면 그 모금액을 모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데는 G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 생리대를 사서 입금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좀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생리대를 직접 사서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좋은 생리대로 사가지고 생리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니까 보고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또 같은 얘기를 이렇게 서문으로 써가지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전에. 왜냐면 모르고 있다 왔다가 갑자기 또웬 모금함? 이렇게 하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왜 돈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미리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 말을 예쁘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편하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겠죠? 저도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물론 다른 봉사의 방법도 있지만 어쩌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러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제 안에서, 제 손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나눔으로 잡았고요. 작년엔 보답이었고, 올해는 나눔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눔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테니까 이번 콘서트도 아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작게나마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시간을 바꾸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작은 울림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죠?
여기서 부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군내 후원하고 계시구나. 아, 그렇군요. 이게 알게 모르게 다들 조금 조금씩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주변이 많더라고요.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성당에 나갈 때 이제 그런 어떤 모금이 조금 하는 편이었고, 뭔가 이게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제가 후원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꼭 정기적인 게 아니어도 일정이라도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 같이 나누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연초에 뭔가 복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콘서트 날짜는 3월 21일로 결정했습니다. 토요일이에요. 3월 21일 토요일. 시간은 까먹지 않으셔야 될 텐데. 자, 빨리 이거 정리해서 올려야겠다. 이제 2월달이니까 한 2월 중순쯤 올리면 되겠죠? 한 달 전쯤에? 그러면 좀 괜찮으시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댓글 신청을 어떻게 1인 1매로 할 거고요. 왜냐면 제가 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공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1인 1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은출 언니랑. 그럼 저는 빨리 대본을 피고 대본을 좀 보겠습니다.